2과 시작할게. 첫째 줄에 자 이거 줄 한번 쳐볼게. Survivor of the finest, fittest. 이게 무슨 뜻이야? 좋아. 작자생존. 적자 생존의 의미는? 다수가 생존할 수는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겠지? 그럼 적자 생존이라고 써놓고, 이게 지금 이 문장의 실을 좋아해. 구조부터 세워볼게. 이게 본동사 나왔고, universally는 어떻게? universally는 널리 퍼진 거야? 국소적인 거야? 그래서 보편적으로야. 적자생존이란 보편적으로. 자, 그 옆에 regarded 보여? 질문해볼게. regarded는 이 문장에서 무슨 자리에 가 있어, 지금? 적자생존은 주어 자리에 가 있어. is가 동사 자리에 가 있어. 그럼 regarded는 무슨 자리에 가 있는 거야? regarded는 보어 자리에 가 있는 거야. 근데 누구의 보어 자리인 거야? 내가 보어 자리인 거 어떻게 알았어? B동사 보고 한 거야. B동사는 2형식 동사니까 주어 쓰고 비동사 쓰고 뒷자리는 보어 자리. 정해져 있지. 왜냐면 비동사는 2형식 동사니까. 그럼 지금 regarded가 보어 자리에 왔고 얘가 지금 괄호하고 pp라고 써볼게. 그럼 얘가 이렇게 pp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어법상 뭐구나를 알 수 있어? 오케이, 수동태. 자, 그럼 첫 번째 거 쌤이 원하는 거 지금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regarded 밑에다가 regard A as B라고 써보자. 자, regard A as B는 무슨 뜻이야? regard A as B 쉽잖아. 뭐지 이거? A를 부르다 아니야. 그렇지, B라고 여기다 또는 생각하다. 자, 지금 우리가 regard A as B를 A를 B라고 여기다 혹은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그 전에 어법상 지금 뭐라는 걸 알았어? PP가 붙어서. 그럼 너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수정해야지. 여겨진다 라고 해야지. 그럼 다시 적자생존은 보편적으로 뭐라고 여겨져? Simple reality.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대답해줘봐. 심플은 간단한 혹은 뭐 단순한 이런 뜻이고, 리얼리티는 현실. 단순한 현실로서 여겨집니다. 얘들아, in the game of life, 어디에 있어서? 쌤처럼 이렇게 둥근 거를 볼까? 이렇게 오브는 있잖아. 니네 어릴 때부터 오브를 많이 봤잖아. 근데 오브 부르면 100% 다 뭐라고 대답해? 오브의 뜻이 뭐야, 그러면? 10중 8구 다 뭐뭐의라고밖에 대답 안 하거든? 근데 오브는 있잖아, 전치사 중에 뜻부자야. 뜻이 제일 많아. 엄청 많고, 그때그때마다 다 변형돼서 해줘야, 아, 이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는, 오브를 뭐뭐의로만 알고 있을 때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오거든. 정확하게 되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전치사인데, 그 중에 오브가 특히 뜻이 많아. 여기서 오브가 동격의 의미가 있어. 뭐뭐라는. 그러면 in the game of life라고 하는 게, 이거를 정확하게 오브를 살려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삶이라는 게임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오브의 뜻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오브가 뭐뭐라는 이라는 동격을 나타낸다. 오브는 소유도 있고 뭐 소속도 있고 많지 뜻이. 근데 그때그때마다 쌤이 또 설명해 줄게. 그럼 첫 번째 문장만 정리해 볼게. 다윈의 적자 생존이란 보편적으로 단순한 현실을 말합니다. 삶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다. 자, successful play sometimes requires a degree of selfishness. 자, 이제 머릿속에다가 적자 생존만 넣고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중심 소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그럼 successful play가 뭐니? 성공적인 경기겠지. 성공적인 경기는 sometimes 빈도부사 건너뛰고 requires가 본동사. require는 뭐랑 똑같아? 근데 need랑 똑같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동사 찾았어. 뼈대는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 a degree of가 무슨 뜻이야?
degree of는? 아는 대로 대답해 줘볼까? 좋아, 어느 정도의. 그럼 selfishness는? 좋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기심이 목적이겠지?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필수 아니야? 필수?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기심이잖아. 이기심으로 경쟁하는 게 경기인 거잖아, 사실상.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경기에서는. 이긴 사람만 살아남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적자 생존으로 보는 거지. 3번에. However, 세모 하나 때려줄게. Across the animal kingdom. 잘라. Selfishness is only a very small part of animal's life. 자, across the animal kingdom.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근사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이렇게 가야지. 하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자, 이제 소재의 종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니? 사람에서 동물로 옮겨갔지. 그런 거를 좀 기민하게 보면 좋아. Selfishness가 주절의 주어. 이기심이란 그저 very small part of. 그저 이건 어떻게 해석할래? 그저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동물의 삶에서. 지금 오브가 또 들어갔잖아. 근데 뭐뭐의라고 해석 안 했지. 그지? 뭐뭐에서라고 했지. 여기서의 오브는 소속의 의미가 있어. 다시.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이기심은 동물의 삶에서는 그냥 그저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Often, animals help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for the greater good. 그러면 소재를 동물로 옮겨가서 필자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들에게 적자생존은 되게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 개념인데 동물들한테는 그렇지가 않다. 동물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삶에서는 적자생존이 우리 인간들만큼이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들은 보통 뭘 추구한대? 4번 문장 보니까 뭐가 들어있대 삶에? 그러니까 뭐겠어? 협동이 들어있겠지. 그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글을 예측하면서 보는 것도 좋아. 자, 우선 실주어 하나. 본동사 1. 이치 아더리 서로지. 엔드 뒤에 워크가 병렬 구조지. 이렇게 해서 동사 두 번. 동사 두 번째 나오고, 워크 투게더 함께. 자, 동물들은 협력을 하는 편이야.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greater는 더 큰이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good을 뭐라고 볼래? 좋은? 당연히 아니지. 그럼 뭐로 봐? good은 이익으로 봐야지. 그래서 더 큰, 여기서 good은 명사로 이익이야. 그럼 더큰 이익을 위해서 동물들은 협동하는 편이야. 인간들은 이기심으로 뭔가 적자 생존을 향해서 쫓아가는 반면에 병렬 구조니까 엔드에다가 세모 하나 봐가지고 5번 문장 가보자. Cooperation prevails at every level of the animal kingdom. 중요한 부분만 네모 쳐볼게. 우선 at every level 5부까지 쳐볼까? 네모만 요렇게. 자, 5번 문장에다가 별표 좀 칠게. 자, 그리고 cooperation이 실주어 협력이지. 그 다음에 prevails가 본동사 만연해 있다. 만연해 있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니? 만연하다,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지. spread 돼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네모 쳤던 at every level of는 모든, 이거 뭐라고 해석할까? At every level of the animal kingdom, 동물들의 왕국에? 라고, 그 다음 뒤에 뭐라고 해석할래? 모든 부분에,
부분보다는 의역했을 때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뭐뭐의 모든 상황에서. 그럼 동물의 왕국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런 협력이라는 건 만연해 있다. 널리 퍼져 있다. In the following. following은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에 오는. 세 가지 예시를 보면, 자, it은 가져오니까 가라고 쓸게. inspiring, 영감을 주는 건 참고로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에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inspired가 올 수가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야. 자, 가주어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진주어가 또 있겠지. 차근차근히 셈하고 여기 필기를 해볼게. 여기가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에 이렇게 괄호를 좀 쳐놓자. 다음에는 세 가지 예시를 보면 영감을 준다. 뭐 하는 것이? To see, 보는 것이. 뭘 봐? How animals cooperate to help each other. 자, 여기에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팀처럼 이렇게 네모로 묶어볼까? 자, 질문. How animals cooperate는 어법상 뭐라고 부를 거야? 다섯 글자. 좋아.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무조건 명사의 역할을 해. 그럼 명사 역할을 하니까 누구 자리에 들어갈 거야?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중에 누구야? 목적어 역할하고 있어. 괄호하고 누구의 목적어야? 얘의 목적어지. 자, 뭐를 바라보는 게참 우리에게 영감을 줘? 뭐 하는 법? 얘들아? 의문사 how는 뭐뭐 하는 방법이잖아. 어떻게 뭐뭐 하는지라고 해도 되고. 동물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는 건 우리에게 영감을 준대. 근데 얘네들 왜 협력하는 거야? 뭐 하려고? 서로? 딴거 없어. 돕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면, 아, 참, 인간으로서 동물들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자, have you ever observed ants marching in and out of their nest? 자, have 밑줄, have 네모. 그다음에 ever observed 네모. 이렇게 만나면 얘들아 무슨 어법에 무슨 용법에 들어가? 우선 이렇게 만나면 어법상 이름이 뭐가 돼? have pp니까? have pp는 현재 완료, 현완 중에 경계 완결 중에 무슨 용법이야?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중에. 좋아. ever and ever before 들어가면 전에 뭐뭐 해보자겠다. 현안 경. 그러면, 자, 이 글을 보는 너희들한테 묻는 거야. 여러분은 observed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observer가 무슨 뜻이니? observe는 관찰하다는 뜻이 일단 사전적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보다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나가다가 어?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관찰의 의미가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자세하게 관찰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observe의 목적으로 ant가 나왔지. 그지? 그럼 ant가 목적인 거 알았어? 그럼 이 marching이라는 ing 붙은 애가 이렇게 해서 ant를 수식할 거야. 그럼 여기서 marching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야? 좋아. march가 행진하다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현재 분사니까 행진. 그렇지. 행진하는. 이렇게 진행과 능동의 의미로 수식을 해주면 되겠지. in and out은 뭐야? in and out. 안으로 밖으로 이르지 말고 합쳐서? 안팎으로. 그들의 어디서? nest니까. 개미집이겠지. 개미는 둥지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들이 사는 공간에서 막 이렇게 자세히 봐야 보이잖아. 개미가 그 뭐야 본적 있냐? 머리에 파란 거 얹고 막 가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자, if so, 만약 그렇다면. 자, 그럼 if so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만약 여러분이 둥지 안팎으로 행진하는
개미를 본 적이 있다면 하고 써보고 싶어. 그러면 if so에 생략된 걸 다 찾아서 써볼게. 여기까지가 똑같은 거지. If we observed.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되고. 자, it may have reminded you.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쳐볼게. 자, it이 지칭하는 건 뭐지? it이 지칭하는 거. 이렇게 화살표 빼볼게. 한글로 써볼게. 행진하는 개미를 본 것이 어떨지도 몰라. May have pp. 자,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거 더 자주 나오는데 May have pp. 조동사의 VPP거든? 그래서 may have VPP 의미는 뭐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뭐 일지도 모른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볼게. reminded you of a highway packed with cars. 여기다가는 remind A of B. 리마인드 A of B의 의미는 혹시 아는 사람? Remind A of B. 자, 대상에 바뀌었어. B에게. 아, 이제 아니야. 미안. 네가 맞았다. A에게. A에게. 떠올렸어. 자, 이렇게 개미가 행진하는 걸 보면 아마 너에게 뭘 떠올리게 해줄 거래. 하이웨이가 어디야? 좋아, 고속도로. 그 다음 그 옆에 팩드 위드 네모로 볼까? 팩드 위드. 팩드 위드랑 같은 표현 뭐 있어? 이런 표현 있지. 필드 위드. 몸으로 가득 찬 이런 뜻이지? 자동차로 가득 찬 고속도로를 아마 떠올리게 해줄 거야.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대야. 개미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하지만 this comparison, 이러한 뭐는? 이러한 비교는 실조어. 어떻지 않습니다? 좋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본동사 나왔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형식 동사니까 우리는 appropriate가 보호라는 걸 알았지. 적당한, 적절한. 이렇게. 자, ants never get into a traffic jam, no matter how fast they move or how many of them occupy the road. 문장 한번 잘라볼게, 여기서. 셈 따라서 네모로 묶어. No matter how. 다음에 얘들아, get into a traffic jam. 자, 개미들은 절대로 교통 체증에 걸리다. 개미들은 절대로 교통체증에 걸릴 일이 없어. No matter how의 의미는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니네가 알고 있는 뭐지? 이게 나오지.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의 however가 아니라 복합관계부사의 however지. 그럼 however의 여기서의 의미는? 아무리 뭐뭐라 하더라도 no matter how fast,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또 주어 동사가 나온 또 절의 형태가 그대로 또 나오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한다. 아무리 빠르게 그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교통체증에 걸릴 일이 없다. 이렇게 가야 돼. 독해 방향은. 그 다음에 or 세모 하나 때려주고. 그 다음에 how many of them? 개체들이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여기서 how만 네모 쳐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요거랑 요거가 요거랑 똑같지 how가. 근데 여기에 붙는 거야 노멜을. No matter how, no matter how 이렇게 간다고. 여기 no matter 어떻게 된 거야? 생략된 거지. 이해했어? 그럼 다시 여기 봐봐. 아무리 그들이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많은 개체들이 이렇게 가는 거지. 아무리 많은 개체들이 뭐 한다 하더라도 occupy 차지하다, 좋아, 점령하다. 그러면 차지하다. 칸이 좀 삐져나가더라도 이렇게 쓸게. This is because를 통째로 네모로 묶어볼게. 자, 여기서 This i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 This is why 뒤에는 결과가 온다. 이거 헷갈리는 고등학생들 엄청 많거든. 고3들도 잘 헷갈려 하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변형돼서 나왔을 때 This is because 자리에 This is why가 들어간다. 그럼 완전히 틀린 내용이야. 그리고 this가 지칭하는 거 같이 써보자. this가 지칭하는 것은 통째증 없다는 거지. 이건 원인이 뭐야? Their movements, 개미들의 because가 접속사니까 그게 문장이 올 거야. 절의 형태가 와야 돼. 개미들의 움직임이 be based on 했기 때문이래. be based on은 뭐뭐에 표를 했다. 개미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어디에 기초를 뒀냐면 기본적으로 협력에 기초를 뒀기 때문이래.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고속도로에서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로? 이제 먼저 가려고 한단 말이야. 앞지르기 하고 막 사고 나고 이러잖아. 근데 개미들은 그런 일이 없대. 자, when there are a few ants moving in a single direction. 자를게. 지금 따라서 한번 자를게. 여기까지 뭐라고 불러? 무슨 부사절? 그렇지. 시간 부사절. 뭐뭐 할때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틀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독해로 접근하는 거야.
자, 만약에 there are 있다면 a few ants 몇몇의 개미들이 있다면 뭐 하는? 움직이는 화살표. 그다음에 밑줄 쳐볼게. In a single direction. 얘들아, 이건 어떻게 적게? 어떤 방향으로야? 어떤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개미들이 있을 때 계속 살 붙여볼게. Some ants. 일부의 개미들은, 자, 얘들아,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천천히. 자, 슬로우리가 천천히인 거 알아. 근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와야 해? 지금의 부사 형태가 꼭 와야 돼. 왜 부사 형태가 와야 될까? 얘는 지금 누구수식 하고 있어. 그렇지, 무부수식. 여긴 꼭 부사가 와야 돼. 무부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부사랑 형용사에 집착하는 선생님 만나잖아? 그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수식 관계 다 봐야 돼서. 그리고 some fast and others even faster.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몇개 볼게. 눈에 잘 띄게 형광펜으로 해볼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럼 친구들, 여기서 others를 others 자리에 the others를 쓸수 없는 이유는 뭘까? 디아돌즈를 쓸수 없어. 그냥 아돌즈만 써야 돼. 왜 그래? 나머지 개미가 없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말고. 어법상 틀린 걸 찾으래. 근데 아돌즈 자리에 디아돌즈 들어갔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개미가 예를 들어 1억 마리가 있어. 그럼 1억 마리의 일부가 이렇고, 일부가 이렇고, 그 다음 남은 1억 마리 중에 남은 개미가 다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 당연한 거지, 상식적으로. 디아돌즈가 붙었을 때 더가 붙었다는 건 개수가 반드시 확실하게 있어야 돼. 개수가 확실할 때. 남은 개수가. 자, as their number increases, however, the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all move at the same speed. 자,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필요한 구문들이랑 필요한 표현들 많이 나왔다. However, 다음에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이렇게. 다음에 communicate with 다음 중요한 게 so that 아주 단골들만 모아놨네. 자, as는 뭐뭐 하면 따라 as도 생각보다 막 뜻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as에다가는 얘들아 동그라미 하나만 때려줄게. 자, 개미들의 수가 여기 실주어 increase가 본동사. 자, 개미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decrease 같은 거 넣으면 바로 알아봐야 돼. 개미의 수가 증가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 주절로 넘어가 볼게. 증가할 때. 그럼 개미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개미들은 communicate with, 소통하다. 누구누구와 소통하다. 근데 communicate with에 이런 뜻도 있어. 뭐뭐를 전달하다가 있어. 근데 여기서의 전달하다는 있잖아. 물건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전달한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2, 3학년 올라가면 커뮤니케이트가 전달하다는 의미가 훨씬 많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트의 이미지는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걸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 뜻이 더 강해. 여기서는 소통하다 의미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each other 때문에 서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소댓이 붙어있으면 우린 얘를 보고 목적절이라고 써야지. 자, 이 소댓 뒤에 나오는 거를 하려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야. 개미들이 서로 뭐 하려고? They all move. 그들이 서로 움직이려고. 또 실제 주어랑 본동사 또 나오겠지. 왜냐면 대시 접속사라서 또 그렇지.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At the same speed. 자, 여기다 화살표 하나 때릴게. 개체 수가 많아. 근데 고속도로에 예를 들어서 차가 많으면 속도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 느려지지. 근데 개미들은 안 그래. 느려지지가 않아. 개체 수가 많아져. 그래서 왜냐면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써볼게요. 같은 속도로 개미들도 개체 수가 많아지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서로 소통을 막 하기 시작한대. The slow speed up, the slow speed up, why the fast and the super fast slow down. 자, Y를 앞에서 자를게. 그 다음에 이것도 보기 좋게 형광펜으로 좀 정리해 볼게. 이렇게 하나랑 집단이 세 개가 나와서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자, 일단 더 슬로우는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일단 집단 명사가 되지. 얘 자체가 지금 주어 역할 하는 거야. 자, 느린 개미들은 얘들아, 스피드업은 어떻게 한다? 속도를 올린다. 좋아. 느린 개미들이 속도를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Y를 살려야지. 반면 뭐, 누가 뭐 하는 반면? 반면도 얘들아 잘 알아둬야 돼. 시간 접속사야. 뭐뭐 하는 반면에. 자, 뭐 하는 반면에? The fastest. 자, 주절의 주어 1번. Super fast는 가장 빠른, 엄청 빠른. 이렇게 해서 주어 1, 주어 2번이 같이 나오고 공통 동사인 slow down. 이렇게. 빠른 집단과 가장 제일 빠른 집단의 개미들이 속도를 늦추면 또 느리게 가던 애들이 속도를 높인다. 서로 양보를 하는 거지, 속도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가 주절이 먼저 튀어나왔어. Y를 앞쪽이 주절이야. There are times. 여기서 times는 시기나 때라고 봐야지. There are times. 시기나 때가 있다. 자, 쌤처럼 뾰족거로 묶어볼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원하는 각도가 안 나. 오케이. When부터 이렇게 backs까지 뾰족거로 묶어볼게. 자, 시기나 때가 있어. 그리고 이 뒤에 지금 뭐가 왔냐면 when부터 시작하는 반부절. 반부절이라 하면 단계 부사절이지. 관계부사절은 얘들아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 그럼 완벽한 문장이 왔나 볼까? 자, 누가 뭐 하는 시기가 있다? 개미들이. 얘는 현재분사. 개미들이 뭐 하는 시기가 있다? encounter 동사. 마주치다. 아더 엔츠가 목표. 커밍도 현재 등. 뭐뭐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제 막 떠나는 개미들이 있는데 이제 막 뭔가를 갖고 돌아오는 개미들하고 마주치는 거야. 그러면 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요 개미 수식하겠지, 그지? 요렇게. 그리고 요 커밍이 other entity도 수식하겠지, 요렇게. 다 후치 수식이야. 근데
영화에서 있잖아. 후치 수식이 왜 생겼는지 알아? ED나 ING 붙은 애가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꾸민단 말이야. 이거 후치 수식이라고 하잖아. 앞에서 꾸미면 전치 수식이야. 전치 수식은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beautiful rainbow, beautiful이 앞에서 꾸민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후치 수식이 왜 생겼냐면,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도 꾸밈을 받아주는 명사가 있고, 그다음 그 뒤에 후치 수식 해주는 애가 있잖아. 예를 들어 지금처럼 엔츠가 있고 리빙이 있어. 그럼 그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원래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배우거든. 왜냐면 걔가 없어도 어법상 그 수식하는 구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원래 후치 수식이라는 게 원래 존재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원래 들어있어. 그럼 따지고 보면 when ants which are living 이렇게 되거든 원래. 근데 그게 생략됐기 때문에 후치 수식이 된 거지. 자, when this happened, this 동그라미 한번 자를게. The inbound ants, the ones carrying the burden, always have the right of the of way. 아, 이렇게 이렇게 그 진행을 하나 봐, 일처리를 하나 봐. This 위에다가 화살표 하나 때리고. 나가고 들어오는 종이들이 맞았을 때. 나가고 들어오는 개미들이 마주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가고 들어오는 개미들이 마주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랑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 봐? 서로 같다고 봐, 동격. 자, 인바운드 엔츠니까 어떤 개미겠어? 뒷내용 보니까 carrying a burden이네. 인바운드는 뭐라고 해석할래? 안으로 들어오는. 입장하는 정도로. 외출하는 개미 아니고 입장하는 개미겠지. 입장하는 개미들. 근데 이 개미들이 뭐 하고 있는 개미들이야? 원즈 따로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개미들이라고 해석하면 돼. 뭐 하는 개미들인? 캐링도 흥분. 그럼 역시 이렇게 수식 방향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burden이 뭐야? burden 짐또 부담감이라는 뜻이 짐을 옮기는 개미들인 이 입장하는 개미들이 그러면 문장 구조 잘 세워야 돼? 영어는 문장 구조 못 세우면은 그냥 할 수가 없는 과목이라서 이렇게 하고, 높이가 다르니까 여기다 주어 표시만 일단 먼저 할게. 자, 이 입장하는 개미들이,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나름대로 지들끼리 약속해 놓은 게 있어. 자, 이걸 가지고 있대. 그럼 본동사랑 실목적으로 다 나왔다, 그치? 그럼 라이트의 의미는 여기서 뭐야? 명사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지. 권리야? Right of way야? 권리를 갖는 거야, 얘네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들어오고 나가잖아. 마 찍고 권리를 약간 풀어서 이제 약간 변형시켜서 우선 통행권. 그러니까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먼저 생긴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아웃바운드는 뭐겠어? 입장하는 게 반대니까 외출하는 거겠지. 주어는 턴투 하는 사람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묶지 말고 우리 이렇게 묶자. Turn to get out of the way.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야지 매끄럽게 느껴지지.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turn to의 하고는 좀 다른 거라서. 길에서 비켜주기 위해 이렇게 가야겠지. while 앞에서 한번 자를게. continue in a straight line. 계속 직선으로 움직이다. 들어오는 개미가 우선권을 갖는 거야. 그래서 비켜주는 거지. 나가는 개미들이. 자, 이러한 arrangement, 배열, 정리, 정돈 이런 말이 있지. 이런 배열은 본동사 이렇게 make sense 말이 되다. 아, 합리적이다. 이게 더 좋겠다. 합리적이다. make sense 말이 붙여서 이렇게 볼게. 이러한 배열이 왜 합리적일까? 한번 자를게. because of the 이유 부사절. 왜냐하면 It is more difficult. 자, 여기가 가죽. 던지기 때문이야. 여기가 의이라고 썼어. 의가 뭐게? 가는 가죽어. 의는? 의무상태. 들어오는 개미들이 진주어 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이래. Change direction. 방향을. 얘네들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는 거야. 들어오는 개미들이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래. 방향이 서로 양보해 주는 게. 그러면 들어오는 개미들은 왜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려워? 듀투 네모 묶어볼게. 얘를 보고 우리는 이유 전치사라고 불러. 이유 전치사고 같은 애들은 누가 있어?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 쓰고 뒤에 to가 오지. 이유 전치사니까. 자, 반대 화살표 하나 때려주고 이유 접속사 있지. 이유 접속사는 because since 이 뒤에는 절이 없지. 그들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다음에 13번 문장 following these rules and cooperating in this way 자를게. And improve the traffic flow and make delivery of food to the nest more efficient. 네모. 다음에 여기 네모. 얘들아, 요거 두 개 보고 뭐가 떠올랐어? 여기 자른 데까지 뭐구나.
병렬은 병렬인데 뭐로 병렬이야? 이 ing 붙은 애들의 정체가 나와야 돼. 여기 현분구지. 현재분사구문. 현재분사구문이고 다시 뭐로 찢을 거야? 다시? 이걸로 찢을 거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다시 찢으면 어떻게 돼? 접속사 누구 넣을 거야? 접속사 고를 때는 주저라고의 관계를 잘 보라 그랬잖아. 개미들이 교통의 흐름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음식의 배달을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한다. 그럼 앞에는 뭐가 돼? 아니지. 하우가 아니지. 더 개선시키고 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겠어? 그게 결과니까 앞에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럼 이유 접속사 누구 넣을 거야? 이유 접속사 방금 필기했잖아. 요거 세 개 넣는 거야.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야. 의미상 because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because를 살려볼게. because. 그 다음 주절의 주어 누구야? 눈 크게 뜨고 찾아봐. 주절의 주어. n차. 그래서 day로 맞는 거야. 그리고 following에 ing 빼. 그럼 follow를 그대로 쓸 거야? 주절의 시제를 빨리 봐. 주절의 시제 언제야? 주절의 시제가 현재지. 그럼 너네 그냥 follow 쓰는 거지. follow 쓰면 되지. 아니지. 그냥 빼고. because they follow these rules and 그리고 앞에가 follow가 됐기 때문에 뒤에도 cooperate가 그대로 동사로 원형으로 알겠지. in this way. 이렇게. 요거랑 똑같다고 보면 그럼 이 현재 분사 구문을 원래 아 이런 의미인데 영어는 긴 거 싫어한단 말이야. 필요한 거 겹치는 거 다 빼고 딱 효율적인 것만 남기기 때문에 그게 나온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어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사 구문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돌리는 것까지 했어. 그럼 이제 주절 볼게. 주절도 필요한 것만 한번 만들어보자. Enhance, improve, 동사 1번 개선시킨다. 머시를 이거를 목적어 1번이겠지. 교통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그 다음 end 뒤에 병렬로 make가 동사2 내려와서 make the delivery to 어디 어디로 배달하다. 그들의 둥지로 그들의 개미집으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번에는 생선 아니 생선이래 물고기 Fish also cooperate. 물고기들도 또한 협동합니다. As everyone knows 밑에 그냥 이거는 이런 식의 말처럼 그냥 우리가 관용구처럼 막 쓰는 거지. 모두가 알듯이 주어는 종종 먹는다. 목적어를 3형식. Sometimes, however, 세모 하나 때리고 Little fish가 help한다. 목적어를 또니까 또는 결론을 뜻하지. 그로 인해서 빅피쉬가 먹지 않는다 목적을.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데 근데 작은 물고기가 도와주는 게 있어서 안 먹기도 한데 큰 물고기가 tiny fish. 자 코딱지만한 물고기들이 있나 봐. 물고기들이 얘들아 tiny는 small보다 더 작은 걸 tiny라고 쓰잖아. 뾰족거로 묶어볼게.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콤마로 묶여 있으면, 양쪽이 콤마로 묶여 있으면 제한용법이야. 계속용법 아니고 앞에 거 수식해야 돼. 그리고 목관대절. 왜 목관대절이냐면 잘 봐. refer to a as b인데 지금 누가 없어? refer to a as b인데 누가 없어? refer to 하고 as 사이에 a가 없지.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고 그런 거야. a를 b라고 언급하던데 a가 빠져있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클리너즈라고 언급하는, 클리너즈라고 부르는 이 작은 물고기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더 타이니 피쉬가 실을 주어면서 동시에 선행사 역할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우린 지금 주어만 찾았으니까 이제 계속 살을 붙여보자. 본동사는 스위밍트 되겠지. 근데 인투가 붙으면 보통 뭐 어떤 의미야? 인투가 들어가자면 속으로야. 그 헤엄쳐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네. 어디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더 큰 물고기의 입속으로 헤엄쳐 들어간다. 그 다음 여기는 콤마 위치 보이지? 콤마 위치가 나왔고 양 끝에 콤마가 없잖아. 이건 계속주용법이지. 그러면 관대개용, 관계대명사의 계속주용법이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밑줄치냐면 이렇게 콤마부터 위치까지 같이 쳐주는 거야. 그리고 그 콤마에다가 선생님처럼 동그라미 이렇게 쳐줄게. 그리고 얘는 계속주용법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물고기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are referred to client라고 불려진다. 그러면 이것도 형광펜으로만 표시해 볼게. 작은 물고기는 청소부들, 큰 물고기는 고객들이라고 부른다. 이 작은 물고기들은, 청소부들은 먹어 치운다, 패러사이트, 기생충. 이 고객들, 큰 물고기들이 입속에 있는 기생충을 먹어 치운대. After the cleaners do their job. 이 작은 물고기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를게. 자신의 일을 하고 나면, 큰 물고기들이 보내준대. 여기서 많이 본 구조지 이거. 고우가 목적격 고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다가 사역, 목, 공원이나 PP를 쓸 수 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목적격 고우 자리에 언제 PP 쓰지? 목적어랑 목적격 고우의 관계가 수동일 때 쓰잖아. 근데 지금 걔네들이 가는 거니까 능동으로 보는 거지. 여기서 데미지 체크하는 건 누구야? 요거. 좋아. 클리너즈 또는 타이니 피쉬. 잘 알아야 되는데 피쉬는 복수형도 그냥 피쉬야. 단수 복수가 똑같아서. 자, 계속 볼게. Instead of swallowing them, 그들을 뭐 해버리는 대신에. 자, swallow가 명사로 대비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작은 물고기들이 여러분요, 작은 물고기들은 먹을 걸 없고, 큰 물고기들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목적어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더 깨끗한 입, 더 건강한 입을 얻을 수 있다. 기생충이 없어지니까. 때때로 작은 물고기들은 깨물다. 온더 월 of the client's fishes 막으니까 입 안쪽을 물어버려, 씹어버리는 거지.
올더 위에다가 바로 열고 잠그 접속사 양보 접속사고 양보 접속사 뒤에는 당연히 절이 오지. 그리고 도우 전치사 접속사 구분하는 건 고1 때 무조건 나와. 고2 때도 많이 나오지만 고1 때 제일 많이 나와.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비록 이것이 may cause pain. cause가 유발하다. pain이 통증이네. 통증을 유발해도. 자, this 요거 주어 표시한 거 밑에다 화살표 빼고. 클리너즈가 클라이언트의 입 안쪽을 깨문 게 고통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주절 넘어가 볼게. 이 빅피쉬는 클라이언트들은 계속해서 도넛 입 먹지 않아. 그 작은 물고기들을 너를 원지만 주실게. 이렇게. 자, 왜안 먹어? For two reason. 두 가지 이유가 있대. 첫째, cleaners are too small. 첫 번째 이유는 작은 물고기들이 are too small. 얘가 밑줄을 쫙 쳐야겠다, 우리. too small to satisfy. 우리가 중학교 때가 어떻게 배웠냐면 투투부 정사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뜻을 어떻게 배웠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그게 사실은 지나친 의역이라서 어떻게 해야 정확하냐면 만족감을 주기엔 너무 작은 이렇게가 사실 맞는 거지. 이거를 투부 정사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할수 없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로 가는 거지. 근데 한 거는 네. 자, 둘째 가주어 It is hard. 진주하는 게 어려워. 투 좋은 청소부들을 찾는 게 어렵고 얼마 안 나와서. 자, 만족감을 그 배고픔에 대한 만족감을 주기엔 물고기 너무 작아. 또는 좋은 청소부들을 찾는 게 또 어려워. 다 먹어치워 버려서 없나 봐. 자, 그 다음에 원스부터 트러스까지 한번 자를게. 원스는 얘들아 시간 접속사야.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이 작은 물고기들과 큰 물고기들이 공통 주어지. 복수 주어라고 봐야지. establish trust. 그리고 위에다가 신뢰를 형성하다.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신뢰를 형성하면 물고기들은 원한다. 투 쿠퍼레이트 하기를 원한다.
누구누구와 협력하다. 작은 물고기들하고 협력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래서 동사 투합니다. 그것들을 주변에 둔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클린할 테겠지. 자, 이 안락딱새를 굳이 쓰진 않을게. 얘가 얘네들은 작은 새들입니다. 보호까지 갖고 얘가 보호면서 동시에 선행사다. 이렇게 묶어서 that부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준거로 묶은 부분은 나랑 지금 주관대절이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야 한다. Who pretty in dangerous situation? 위험한 상황에서 협력을 하는 작은 새입니다. 자, 어떤 위험한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게 자세하게 나오겠지. When a predator enters a flycatcher's area. 잘라. 자, 시간 부사절이네. 자, 접주동에서 주어가 얘가 나왔네. predator, 제가 포식자지. 포식자가 들어왔을 때 이놈 새끼 어디 들어왔어? 이 새에 여기로 들어왔네.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 새가 이렇게 한대. 목적어를 큰 소리를 내는 거지. 도움을 구하기 위한. 그래서 다른 이 같은 종류의 다른 새들이 들어 콜, 이 호출이지. 그 호출을 들어. 호출 소리를 듣고 개떼같이 오겠지 또. 구해주러.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러 온대. 점점 더 많은 새들이 모일수록, 그렇게 모일수록 as가 뭐뭐 할수록의 의미가 있으니까 모일수록 포식자는 become, become도 몇 형식? 이 형식. 그럼 얘도 역시 비동사과 똑같이 보호가 오는 거야. frightened가 겁먹은. 겁먹은은 감정과 관련된 거지. 감전이 아니라 감정. 감정과 관련된 거고 감정과 관련된 건 무조건 수동이지. 그래서 frightened 말고 딴 게 올 수가 없어. 자, 겁먹고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bounce run을 해버린다. It is important to note. 자, 가주어 진주어는 넘어갈게. note가 주목하다. 자, 주목하는 게 중요해. 뭐를? 대절을. 대절을 주목하는 게 중요해. 자, 뾰족가로 아니고 대괄호로 묶을게. 이렇게. 뾰족가로는 수식이고 대괄호는 수식이 아니야. 이렇게. 대괄호로 묶은 부분은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어야 해. 이 새들이 어떻다라는 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 거야. 그걸 만들어 볼게. 이 새들이 go to the aid of another bird in danger. 자, 여기 aid가 보조.
말이지. 자, 또 다른 새의 위험에 처한 또 다른 새의 도움을 위해서 가는 것은 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대. Only if. 오직 모말 때만. Bird has helped. 자, 맨 끝에 이게 중요하지. In the past. 과거에. 다음에 요거 묶을게. 선환경 과거에 도와줬던 경험이 있을 때만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호혜주의라고 하지. 그 새들은 do not answer the calls. 응답하지 않아. 어떤 새들의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아. 이 새들의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뾰족가로 that have refused. 자, 여기는 that하고 have 사이 주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묶은 부분은 주관대절. 잠깐만 멈출게. 마지막 줄만 정리 한번 할게. 그래서 전에 다른 새의 도움을 거절했던 새들의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는데. 협력은 과정입니다. 협력은 과정입니다. 묶을게. 묶을거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묶은 부분은 역시 주간대절 될 거고. 묶어. 뭐뭐와 함께 시작되다. 먼저 도움을 요청이 시작된 어떤 과정이다. 협력이란. Living things from their beginnings. 자, 생명체들은 빌리언이 몇이야? 10억이야. 그러면 3 빌리언이니까 30억이겠지? 그러면 30억 보다 더 전에 전부터 생명체들은 30억 년보다 더 전부터 본동사 여기 숨어있지? 얘들아 테이크오버가 뭐야? 30억 년보다도 더 전부터 생명체들이 뭐 했다? 이거 아까 니네가 봤던 거 있지? Occupy. 자, 똑같다고 봐야지. 점령하고 있다. 점령해왔다. 차지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을. 자, 여기 지금 뭐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지. 협력하는 법을 어떤 군집체든 간에 이게 어떤
소규모보다는 확실히 다수와 대규모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We human beings, 우리 인간들도 cooperate 합니다. In plenty of ways. in부터 써볼게요. 이렇게. 밑줄만 쳐놓을게. 그 다음에 세모 from A to B. 라인업 줄 서다. 자, 버정에서 줄 서는 것부터 sharing knowledge on a website. 그 왜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올려서 지식 서로 공유하는 것. 요거랑 다음에 요게 동명사가 된 거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동명목이지. 누구의 목이냐면 전치사 from to의 목적을 역할하고 있다. 그 다음에 sometimes however 세모 하나 때리고 하지만 때때로 인간의 협력은 이게 주어네. Can break down. 어떨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또 무너지다도 있고 고장나다. 파괴되다. 등등등. 자, to foster creative success among humans. 잘라. 자, foster는 뭐야? 요거, 앞에 거. FSTR. 포스터는 협력적인 성공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자, 쿠퍼레이티브 협력적인 형용사 쿠퍼레이트, 쿠퍼레이션 각각 다른 어휘를 알아두시고 품사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should perhaps 투 네이처 영감을 얻기 위해 자연을 아마도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도 끝.